안녕하세요. 액팅 갤러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연극과 뮤지컬과 영화과에 관련된 수업이 설명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먼저 연극과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녔던 수업들에 관련된 정보들을 조금 적어봤습니다. 먼저 연극과에서는 어떤 수업을 하느냐? 먼저 이론을 많이 공부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극개론, 연극이론, 연극사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요. 엄청 공부해요. 이론에 관련된 거. 그리고 간혹 교수님들마다 선호하시는 스타니슬라프스키, 또 미칼체오, 샌포드 마이즈너, 스텔라 에들러, 등등등을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관련된 연기법이라든지 연기 훈련이라든지 등등등을 많이 수업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기 수업이 있어요. 실기 수업이 뭐가 있냐? 움직임. 그리고 또는 무브먼트라고도 하죠. 그리고 기초 연기, 중급 연기, 고급 연기. 이런 식으로 또 나누고요. 그리고 화술. 요즘 말로 보이스에 관련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워크샵. 이 있습니다. 이 워크숍이 뭐냐면 연극 영화과들은 작품을 꼭 올려야 됩니다. 거기서 스텝을 참여를 했던 배우를 참여를 했던 꼭 워크숍을 해야 합니다. 물론 안 하는 학생들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워크숍을 꼭 하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졸업하면은 언제 이 작품을 해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작품을 많이 하냐? 그게 뭐냐면 안톤 체홉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 셰익스피어, 아서 밀러, 그리고 테네시 윌리엄, 엘리 깁슨, 막심 고르키, 닐 사이먼,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고요. 창작극도 많이 해요. 요즘 들어서 많이 창작극도 많이 하는 추세이기는 해요. 국내 작품들도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이걸 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매체 연기 수업은 생각보다 적어요. 엄청 적어요. 연극 영화과 가서 매체 연기 수업 하겠다. 엄청 많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접으세요. 매체 연기 수업은 생각보다 많이 적고요. 연극과잖아요. 그래서 연극에 관련된 수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희곡책을 많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연극과에서도 저 때는 전공이 없었어요. 그냥 뭉퉁거려서 이거 조명 배우고 무대도 배우고 음향도 배우고 연출도 배우고 그냥 다 배우는 거예요. 연기도 했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학교마다 좀 시스템이 다르긴 하지만 연극과에서도 전공을 나눕니다. 무대 전공, 디자인 전공, 조명 전공, 연출 전공, 연기 전공 막 이런 식으로 전공을 나눠요.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학교마다 좋아하는 연기 시스템이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스타니슬라브스키, 뭐야, 미칼치오, 또 뭐야, 스텔라 애들러 등등등 관련된 연기법을 선호하는 학교가 있어요.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있다. 예술 경영이 있습니다. 이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수업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연극과에서 좀 있었으면 하는 수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리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심리 수업. 아, 요게 좀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해요. 왜냐하면 각 인물, 캐릭터마다 그 안에 녹아드는 심리가 있는데 그 심리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 심리에 관련된 수업이 있었으면 좀더 연기하는데 그리고 연출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대략 연극과에 관련된 수업이 이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확한 건각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십시오. 오케이? 입시 하시는 학생분들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놀 시간 없고요. 그리고 책을 많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 공부를 많이 하십시오. 성적 올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학생들이 원하시는 학교에 가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열심히 연습을 하십시오. 그럼 나자 아자 아차.